끝에 부분 지난번에 살려서요 하면서 여와 관련해서는 주역 살려 있게 난 호시탐탐이라라고 하는 말, 보통 그 탐자를 보통 즐긴다라는 것인데 원래 본뜻은 주역에 나오는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탐, 열중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그 굉장히 열중해서 그러니까 뭔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멧돼지를 잡거나 토끼를 하나 잡기 위해서 호랑이가 그 범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담아낸 것이 바로 호시탐탐이라는 것인데요. 생각이라,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려 깊다라고 할 때 그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랑이가 바로 먹잇감 하나를 사냥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한 그런 움직임까지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바로 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려라고 하는 것은 깊이 두루두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변되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뭐 벼슬길도 떠나서 이른바 초야에 묻힌 사람으로서 굳이 이제 이전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런 정치 문제들은 조금 훌훌 털어내라라는 뜻에서 표현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두루두루 거닐어라 그러면서 소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 떨쳐내기 참 좋은 게 아마 걷는 것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들지만은 그러나 계속 걷다 보면은 주변에 이런 정취에 취해가지고 다른 잡생각들을 다 잊어버리죠. 예전에 보면은 한때 그 언제였던가요? IMF 때 그때 참 실직하고 한 이른바 그 집안의 가장들 오갈 데 없으니까 어디 갔던가요? 정말 산에 사람 많았었어요. 그때 진짜로 등산들 참 많이 다녔는데 어쨌든 뭐 산이라도 가면은 왜냐하면 땀을 내고 힘들면은 이런저런 잡된 생각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그 버리는 데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어디에 있나요? 저 의정부 가다 보면 의정부가 아니라 어디 쪽이죠? 포천 쪽 가다 보면 소요산 있는데 아마 왜 소요산이라고 했을까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산들이 대체로 보면은 악산이죠. 돌산들인데 주로 이제 흑산으로 좀 평평한 듯 하면서 뭐 그다지 쉬운 길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평이하게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소요한다 라고 할 때 소자는 닮을 초자죠. 닮을 초자 또는 작을 소라고 하는 데서요. 소, 월이 아니라 소육 개념이죠. 육다롤자 다시 말해 작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편지 쓸 때 이거 참 많이 썼었죠. 우리 때는 말고 저보다 앞선 세대가 아마 썼을 겁니다. 자식이 어디 유학 가가지고서는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뭐라 불초소인은 부모님을 닮아야 됐는데 닮지 못한 저는 작은 몸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했다 했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라고 할 때는 작은 아이 옆에 늘 어린아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려면 걸음 빨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니는 모습에서 그래서 천천히 걸을 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라고 할 때 요자는 요거는 달월자로 한번 보고요. 그 달빛 아래 부라고 하는 악기 있죠. 부란 악기 설명 아직 안 드렸나요? 주역에는 이게 세 번인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함지박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요. 함지박 같이 생겼는데 우리 보통 함지박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악기로 쓰이기 때문에 속이 어떻게 그냥 한번 이렇게 말렸어요. 속이 이렇게 말려서 다시 말해 옆모습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단면도를 본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르두루 가면서 대나무 채로 대나무 채는 이제 길 대놓고 끝에는 하나 둘 셋 네 가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를 선택한 거죠. 애들 두루룩하고 딱인데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주역 시간에는 설명해서 자세하게 악학회범하고 다른 그 음악 책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왜냐면 춘추 좌전에도 보면은 진나라 군주가 부를 연주했다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보면은 하나만 갖고는 음악 소리가 안 나오겠죠. 이거를 군 여러 개, 왜냐면 12윤례에 맞춰서 12개를 구워서 쫙 나요.
그러면 두께나 이런 것 등등에 따라 소리가 다르겠죠. 그런데 악기를 흙을 빚어서 구우려면은 이게 두께나 굽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뭘 넣냐면 가죽끈 같은 걸로 좀 채웁니다. 채우면은 소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12윤례를 가지고 쭉 하는 모양인데, 오늘날 우리나라한테 제가 그 국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이거 연주는 안 한답니다. 그냥 모양만 이렇게 둘 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기록에는 이 불을 연주한다는 게 말해 주역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고부위가 이른바 해서 그 늙은이가 그죠 그이 불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노래하지 아니면은 뭐 슬파리라 이런 뜻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를 연주한 게 아니라 그가 기본적으로 타악기 개념이 타악기라 하더라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각자 그래서 11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다다다닥 연주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고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가운데에서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요라고 할때 이거는 그냥 뭐 작은 아이 데리고 손자 데리고 걷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달빛 아래 그냥 정취를 즐기면서 걷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득하다 멀다라는 뜻을 두는 이유는 요 자체로도 또 뜻이 있습니다. 항아리 요라고 하는 걸로도 거기 아마 보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뭐 옛날에는 또 항아리 또 움직이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나온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려소요라는 것. 어쨌든 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 다 흩으려면은 그냥 많이 좀 걸어라. 걸으면서 그런저런 잡생각들을 떨쳐버려라. 더 이상 저 관직이나 이런 쪽에 미련 이제 그만둬라. 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생활로 표현한다면은 그 제일 아마 이 직장 오랫동안 특히 이제 가장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대부분 직장 딱 그만두면은 거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올 거예요. 이럴 때참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던 사람이야 뭐 전혀 관계는 없겠지. 근데 공부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학자라고 요즘은 학자라는 말 별로 안 쓰죠. 예전엔 전부 다 그냥 아무리 박사고 뭐다더라 여전히 뭐에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나 여전히 뭐다 배우는 사람이라. 요새는 전부 다 뭐예요? 얼마나 훌륭한지도 전부 다뭐 하냐면은 교수죠. 내가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학자였던 사람들은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그동안에 관직 생활하면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학자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인문학이나 쪽한 분들은 조금 다를 경우인데 다른 경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중요한데 제일 1차적으로는 뭐 한다? 대부분들 1차적으로 등산 가방 하나 메고 산에들 참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별 요즘에는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원 형태로 해서 이런저런 뭐 사회 강좌들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경우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몇십 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이른바 사회봉사 활동을 하든가 하는 데 쓰이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노후가 보장 안된 분들은 또 그렇게 또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간에 평생 직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먹는 방식이 가장 참 좋은데 사회가 그런 시스템이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어쨌든 좀 등산이라도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고 또한분 남성들이 많이 다니는 게 어디예요? 어쨌든 등산으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도서관. 뭐 구고 싶는 사람 도서관 가야 돼요. 근데 요즘 굳이 뭐 도서관도 왜냐면 집에 컴퓨터로 다 하기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안 좋아요, 그죠? 눈이 요만큼 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눈 나빠지는 아주 치명타 중에 하나가 되고 되도록이면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고. 스포츠 댄스. 그것도요, 한때.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잘하려면 정말 그 공부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해주려면 요리 학원 다니죠. 내가 좀 해줄게 하고 요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종효라고 하는 평생 정치인이었던 사람, 고 요즘 옛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고위직 관리를 쭉 지내왔던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이제 아마 생각들이 참 많겠죠. 더군다나 아들인 그 종인가요? 반란 사건에 역모돼가지고선 본인이 거기에 괜히 억류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유배를 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종효의 일생을 종효가 유배하고 난 뒤의 상황을 이 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노래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흔준우견하고 척사환초라 이렇게 됐네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아래고, 그러니까 뭐 윗사람이나 누구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연락 누가 오면은 혹시라도 하면 거의 아래고라고 하니까 나보다 윗사람한테 알려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누견이라 그럼 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서 그죠? 근심 걱정들에 있는 것들은 그냥 견다 떠나 보내라 없애버려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척사환초라 그랬죠?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플 일들은 아나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은다 나는 그 됐다 사양하시고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있으면은 불러라 그죠? 부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슬플 일이 생길 것들은 아예 사양해서 그런 일들을 막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그참 좋을 같이 함께 즐거워할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이렇게 스스로 불러들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흔준우견 척사환초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아마도 이제 종효가 아니 그 누구의 주흥사가 바로 이러한 종효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현명의 시에서 도현명의 시를 일부 따서 아마 그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1342쪽에 보면은 도현명이 365년에서 427년 동진 때죠. 시기인데 지금 주흥사 같은 경우는 양무제 시기 때 사람이니까 그보다 한 대략 한 150년 뒤쪽의 사람이에요. 뒤에. 앞에 쪽에 보면은 주흥사는 502년에서 549년이니까 그래서 뭐 워낙에나 유명했던 도현명이시니까 여기에서 일부 내용을 따서 바로 종효가 유배 시절에 아마 이런 심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미에서 쭉 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 그 다음에 이왕지 불간이요 그랬으니까 이왕 이미 지나간 일들은 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레자지 갖추노라.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것을 가히 쫓아야 할 것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지나간 일뭐 새겨봤자 소용없고,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잘 대비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열친척지 정화하며, 친척과의 그저 친척들과 이렇게 정담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그 다음에 낙금서이 소우울이라 그다음에 금을 타고 그다음에 글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그런 근심 걱정을 다 사겨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초목 흐느니 향영이요 그래서 여기 꽃이라고 그랬죠. 예, 풀초자 앞에다 집어넣으세요. 초목들이 흐느니니까 아주 흐드러지게 기쁜 듯이 향영이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고 천년년이 시류노라 그러니까 샘물은 졸졸졸졸 흘러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흐르기 시작한다니까 널리 퍼져 흐르기 시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 시작은 작지만은 앞으로 크게 번성하고 또 번성했다가 또 다시 사그라들고 하는 그런 인생사를 노래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지금 종효가 한나라 말기 때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말 삼국 초대가 되니까 종효가 실질적으로 벼슬에 나아갔던 때가 바로 헌제 때가 되겠죠. 헌제. 그러니까 한나라 마지막 왕이면 헌제의 그런 바칠헌자죠. 황제 이름에 이런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칠 임금이 바칠 일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순왕 경혜왕 신라. 그게 임금이 누구를 공경해요? 공경한다면 하늘 공경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본인이 제사를 다 담당할까? 경애. 그러면 이제 슬플의 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나라 망한 왕, 그 다음에 경순 그러면은, 공경이 새로 들어선 누구를? 고려를, 그죠? 고려를 공경한다. 그래서 다 마지막 왕들 이름입니다.
어용 순종 순종하는 거 순이 무작당 거기 순은 이걸로 썼죠. 네, 이거는 조금 달라요. 갖다 받쳐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한테 그죠? 그냥 일본의 고대... 순이 무작당 등신들하고 일본의 뭐지 간다. 시우 굳이 일제 그렇게까지는 안 돼. 이거 그 주역에 강건 중정 순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자 그렇게 못 쓸 거예요. 이 순자 자체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일본의 그렇게까지 아니면 시오를 쓰셨을까? 시오를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순자는 순수하게 받지 않아요. 강건중정 이게 주역의 건괘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것까지 했다가는 민심이 워낙이나 왜냐면 고종임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나 다 울고 애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일이 났다가 더 아마 크게 부딪힐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순자고는 다르니까 그냥 순하다라고 할 때 이 순자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곤괘예요. 곤괘에 대해서는 순이라 표현하는데 건괘는 이 순자 아닙니다. 순수하다. 아주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순은 이제 명주실에서 막 이제 그 뭐야 고치에서 막 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전혀 저기 뭐야 그야말로 순일 무잡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기쁘른 자의 흔이라고 보면은요. 도끼근자에다가 하품음인데 하품음 확 신난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되니까 아마도 도끼를 흔들고 막 신난다 그러면 이거 뭐 전쟁하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보면 돼요. 짐승 잡고 짐승을 잡았고서는 아 기뻐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흐는이라라는 말 맹자에 한번 나오는 내용인데 여민동락이라라고 표현할 때 이것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민동락 관련할 때 그 이른바 왕도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패도냐 이거 두 가지를 나누는 방식인데 금왕이 지금 왕께서 고 악어 차 어시든 지금 여기에서 자 음악을 연주 저 음악을 그 뭐 연주한다로 음악을 풍류를 뜯는다 음악을 고 악이 되니까 악기를 뜯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기를 뜯으시면은 그래서 고 악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문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음하고 백성들이 임금의 그 종고의 소리와 종고 그러면 종고 하면은 쇠북종자에다 북고죠. 그럼 쇠북종 북고 이 음악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의 궁정에서라 이거 연주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묘 재래악 임금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종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의 맨 첫 번째 보면은 관접편이 있죠. 그 두 남녀가 이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인데 거기서 또 종고 음악을 같이 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일반 귀족도 아니고요. 거기는 왕족이라는 소리예요. 왕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그 왕과 왕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종고의 성과 관약지음. 관약 그럼 우리 저 앞에서도 한번 공부했었죠. 이거는 바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울리는 음악들이죠. 그러니까 관약의 그 음악. 그러니까 타악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관악기 종류가 되겠죠. 이런 음악들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거 흐느년 희색이 상고할 그러면서 모두가 이때 거자는 들 거자가 아니라 모두란 뜻이죠.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그 흐느년하게 그냥 아주 기쁜 즐거운 듯이 기쁜 빛을 띠고서 서로 고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왕께서 지금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계시고 야 저거를 즐기시는구나 라고 하면은 그때 그 임금이 정치를 잘했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 거냐 오왕이 서기 무질병냐 야 우리 임금께서 지금 아무런 병이 없으신가 보다 하이 능고악고 고악냐오 어찌해서 이토록 저 음악을 즐기시는고 음악을 뜯으시는고 라고 하면 하고 그런데 지금 왕이 전려벗 차시어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냥을 하시면은 지금 백성들 바빠 죽겠는데 저것들은 만약 임금이 사냥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임금이 사냥 간다. 뭐 몇 명 데리고? 아니죠. 이거 정확하게 보죠. 임금이 사냥한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뭐냐면 군사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나라의 그 군사의 상당수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군사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예, 밭 옆에 다 그냥 뭉개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사냥을 지금 가는데 백성들이 문 왕의 거마지음과 그 다음에 견 우모짐이, 그러니까 거마니까 수레와 말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 가는 깃발들이 어마무시하죠. 그런 깃발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거 흐느년이 희색이 상고왈. 아, 이것도 지금 이런 와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두 번째까지구나. 두 번째까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은 당연히 사냥 가는 거는 군사훈련이니까 이것도 제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야,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 그저 즐거운 듯이 기쁜 빛을 띠면서 서로 뭐라기를 우리 왕이 서기 무병녀와 그 다음에 하이 능 전려보 전렴녀 야, 좀 아무런 병이 없으신가 보다. 어째서 이토록 그저 야 수렵을 그 뭐죠 이 전렵 사냥을 가시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다 무타야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민동량이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이땐 동락이라 읽어야죠. 즐거울 낙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바로 즐거워한 것입니다. 여민동락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왕이 여 백성 동락 즉 왕이나이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한다? 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도 그래 왕도 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똑같은 문장을 둬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골치 아파 뭐 저렇게 혼자 즐거운가 그 다음에 저 수렵 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골치 아파 시끄러워 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여민동락을 못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여민동락이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함께 하는 것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양양평인데 제 선왕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제 나라의 선왕이 되고요 당시 제 선왕 당시가 제 나라가 그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국격이 그죠 국격을 떨치는 사람인데 거의 제 나라가 아마 천하를 통일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정도였죠. 제 나라 때 보면은 직학사를 두었다 그랬죠. 제 선왕 때 선왕이라 해서 먼저 왕이라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고 그 앞에 초나라가 제일 처음이었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해왕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 왜냐하면 황하강 하류 쪽에 나라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국력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었는데 그걸 잘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예, 나중에 결국은 다 패망하고 말죠. 네, 이제 여민동락 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순임금 하는 데서도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를 주자 주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은 연주할 주자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우리 봄춘자하고 관련해서도 들어봤었죠. 아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제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이 한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봉 우리가 글자에서 나오는 요 글자는 주역에 있는 지천 택괴상에서 나온 것이라 그랬죠. 주역의 11번째가 1부터 10까지는 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 소주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천택 리께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건과 곤이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우리가 원래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지만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를 괴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땅 속으로 양기운이 들어와야 땅 속이 따뜻해져야 뭐 한다 그랬나요? 만물이 싹 튼다 그랬죠. 그래서 씨앗에서 싹이 이렇게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태라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싹 천진삼재 가운데 삼재 만물의 흐름이 된 사람인 자를 썼는데 실은 모든 만물이죠. 자, 요때가 언제가 되냐면 자, 요 개념이 여기가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둘 밑에 세 개 올라가 네 개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이거는 주요 공부했건 안 했건 간에 제가 천자문 맨 첫 시간에 아마 첫 시간이라 기초할 때 전부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글자가 있기 이전에 뭐부터 알았냐면은 책력부터 만들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때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음력으로 표현하면 정월입니다. 1월, 이게 2월, 그 다음에 3월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월이면 언제 가래? 인월이 되죠. 인월, 그 다음에 땅이 문 열고 싹 트니까 묘월, 그 문 여는 거. 그 다음에 묘진월이 되겠죠. 이때가 전부 다 언제예요? 이제 계명만 딱 알면 되죠. 딱 여기 다 들어가지. 밑에가 전부 양이죠. 밑에가 다 양이면서 전부 다 뭐 하느냐? 싹이 쫙 다 올라온 때죠. 땅속이 전부 다 뭐예요? 양기운으로 가득 찼죠. 봄이에요.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이 봄이잖아요. 그죠? 봄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그래서 봄에 먼저 싹이 트면은 가을이 되면 다 거두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벼도 심고 하는 겁니다. 그 벼를 심으면 이게 뭐예요? 진나라가 되죠. 진땅. 진땅에다 진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땅에 농사가 참 잘 된답니다. 그 서직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잘, 그래서 이런 곡식들이 참 잘 되는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뭐 곡식도 해주고 다, 곡식 다 익으면 뭐 해야 돼요? 방아 쪄야 되죠. 그럼 방아 쪄려면 여기다 뭘 쓰면 돼요? 절구구자 쓰면 되죠. 그럼 방아찌을 용자입니다. 방아찌을 용자가 되고, 자 이렇게 다 해주는 하느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 그죠? 조상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받들어야 되죠. 받들 공자 위로 반대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받들 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저기 조아리는 모양의 요자를 이렇게 씁니다. 고개 뭐 흔들흔들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이 이렇게 해서 흔들면서 이제 하는 요 모양들.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가 주역에 괴상해서 이렇게 해서 그 도출해서 보시면은 나머지 뜻들이 줄줄이 다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흔주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그저 사례고 기쁘게 두루 알리고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라고 하는 것도 맨 처음에 이것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루. 루라고 하는 거. 자. 루가 뭐죠? 루. 뭐가 겹쳤어요? 네, 뭐가 겹쳤어요? 뭐가 겹쳤죠? 실이 겹쳤죠? 그 어떤 실이 어떻게 겹쳐 있어요? 받전자는 뭐다? 가, 받전자는 가운데죠. 가운데 중앙이라 그랬죠. 그럼 어디다? 자, 이거 실 맨 처음에 누에고치에서는 나중에 뭐 그 삼실, 그러니까 뭐 뭐죠? 그 모시 삶을 삼때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실은 그렇게 뭐냐? 이거 누에 같은 경우야 바로 이제 물레로 해서 이렇게 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모시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만큼씩 끊어냈잖아요. 한 달 한 줄씩 해서 거기서 이만씩 하니까 이거를 먼저 뭐냐면 실꼬리를 만들어야죠. 실꼬리 만들려면은 뭐 해야 된다 그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 묶음 만들어 놨죠. 한 묶음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실을 요렇게 뭐야 삶아가지고 삶은 건 다시. 그럼 말을 삶는 것부터 합시다. 삶은 건 뭐예요? 예, 껍데기 다 읽어서 물 속에다가 이렇게 두어야 되죠. 밑에 이제 받쳐놓고 찌는 거죠. 찔증입니다. 찌는데 위에다 풀초 이파리 덮어도 그만, 안 덮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글자는 두 개 통합니다. 그 찔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증제사. 그 뭐 겨울에는 추우니까 어니가 다 한번 쪄서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제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냥 이 말 글자 그대로 써가지고 있죠. 남녀 관계 좋지 못한 거. 남자들이 여자 뭐 했다? 찜쪄 먹을 때 할 때도 이거 써요. 붙어 먹었다 할 때도 이거 쓰고요. 왜냐면 이게 춘추에 이거 나오거든요. 제가 이 글자 보면서 아이고야 대단하다 싶어. 그래서 두루두루 그 써먹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찜쪄 먹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옛날에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묻국, 묻국이라고 하던가요. 삼꽃. 우리말로는 삼꽃입니다. 강원도에는 이게 남아있어요. 강원도는 왜 이 삼꽃이 안 나오냐면 이 삼꽃이 이게 삼을 삼는 거니까 삼을 삼는 삼 그냥 굿이 아니라
구댕이 개념에서 아마 이게 그 시골 방언이겠죠. 삼구댕인데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저 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뭐 이제 다니면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고구마나 뭐 같은 경우를 그냥 먹기 어려우면은 요걸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불을 피워서 집어넣고서는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먹죠.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해서 삼굿에다가 돼지도 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굿 다 삼굿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뽑아내가지고 이걸 일단은 말려야 되겠죠. 껍질을 그래서 쭉 벗겨가지고 말리는 게 바로 요 모양이에요. 회랑이죠? 회랑에 왜냐면 바람이 이건 통하는 거죠. 문이 없는 거니까 바람이 통하니까 그거를 쫙 그죠? 이름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글자 있기 전에 여기서 그 빙그를 일단은 삼을 한번 쪄가지고 그냥은 안 되니까요. 자, 요 삼대를 요렇게 되잖아요. 삼대를 통째로 찢어. 만약 그냥 돌리다 보면은 이게 칼로 돌리다 보면 이게 다 끊어질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먼저 삶으면은 질겨지죠. 그래서 하나 딱 타가지고 껍질 쫙 벗기면 됩니다. 그럼 껍질 요렇게 나오면은 그냥 말릴 수 없고 여기 육질들이 있으니까 섬유섬만 빼요. 돌칼로 어떻게 돼요? 뭉툭한 걸로 쫙쫙 하면은 실만 요렇게 남죠. 그래서 요거 과정이 바로 요거죠. 갈 맞자에서 삶아낸 여기서 증 쪄낸 삼대에서 삼대 껍질을 벗겨가지고 해서 돌로 뭉툭한 돌로 쫙쫙 하면은 육질만 다 벗겨집니다. 이게 마라는 겁니다. 갈맞자. 예, 마 갈맞자가 되죠. 갈맞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다 갈아졌으면은 요걸 한번 또 말려야 되죠. 왜냐면 온통 다 완전히 다 세가 된 거라. 그래서 일단 여기다 뭐예요? 그늘진 곳에다 말려야 됩니다. 너무 바싹 말리면 부서져 버립니다. 일정 정도 말리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물에다 쫙 담가가지고 이번에는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마지막으로 비비면은 왜냐면 일정 정도 말리면 여기 육질들이 그 붙어있는 그 육질들이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 부벼요. 손으로 막 부비는 글자는 뭐라 그랬나요? 그냥 부빌 맞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우리 천자문하고 주역에는 요거 두 글자 그냥 같이 혼돈해서 썼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 이제 부벼서 다시 한번 이제 잘 가공해서 말렸으면은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한 단씩 작업하기 좋을 정도 손에 한 단 왜냐면 손에 하나 딱 쥐고 나서 하나씩 뽑아야 되거든요. 그 손에 딱 쥘 정도로 한 단을 만들어내요. 그 한 단 만들고 한 단 만드는 것만큼 다 해서 뭐예요? 딱 마디 매듭 이렇게 해놔야죠. 요거 그대로 쓴 글자가 뭐예요? 매듭, 요거는 매듭한 거죠? 이렇게 매듭 지어 놓은 겁니다. 왜냐? 해놨더니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엮어놨더니 울퉁불퉁이잖아요. 그죠? 울퉁불퉁. 그게 산 모양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거는 작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뭘로? 칼로 싹 한번 가위에 잘라내야 됩니다. 쫙, 이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싹 다듬어내면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작업하기 쉬울 겁니다. 이게 삼실은 조금 거칠거칠해서 하나씩 뽑아내기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 집에 탁 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다가 내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디다 두느냐. 바구니에다. 그죠? 바구니에다가 이제 계속 바구니에다 한 옛날에 이제 한지가 되고 그전에야 이 종이 없을 때는 그냥 뭐야 그 이파리 깔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이게 한 단, 두 단이죠? 한 단, 두 단. 설립자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끝단 실마리. 끝도 되지만은 뭐예요? 우리 실마리 그럽니다. 실마리 끝단하고 처음단도 되죠? 왜? 실을 하나 뽑아가지고 나는 되지만 이게 처음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 다음 처음이야 끝이죠? 얘도 처음이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는 끝인데 그런데 또 여기도 처음이고 그래서 처음과 끝은 우리는 뭐예요? 같죠? 같이 한 글자 속에 다 쓰여 있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글자들이 지극히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잘라진 거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니까 이건 뭐 이을 이자죠? 이을 이에요. 나중에 있는 거는 다 까먹고 실 있는 거는 다 까먹고 그냥 문장 속에서 앞뒤 관계만이 있으니까 이제 참 일상을 모르는 이른바 무슨 학자라 그래요 우리가? 백면서생들이 그냥 아 문장 속에서 A 문장과 뒤에 있는 B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이을이라 요거밖에 몰라요.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글자라고 뜻글자는
일상 실생활 속에서 나온 것들을 유심히 이른바 지혜로운 자들이 관찰해가지고 그걸 다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해주는 게 어떻다고요? 이거 힘들어요. 그죠? 눈도 침침해지죠. 계속 하나 보다 보면 침침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하나씩 잘 뽑아내야 되죠. 헤아릴 촌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막 집어치우고 갈까요?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참고 견뎌가면서 여자들이 그 일 다 했습니다. 모실. 자, 그리고 이제 인내가면서 열심히 이제 실꼬리 만들기 전에 소복하게 이렇게 놨는데, 그게 아까 뭐예요? 바구니 한가득. 바구니 가운데로 한가득 실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죠? 쌓을 루자예요. 중첩되고, 그죠?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누가 오는 게 재밌을까요? 에이, 술 취한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 당신 지금 뭐해? 나하고 놀아줘. 하면서 뭐예요? 한다는 게 바로 탁 쳐버리죠. 그렇잖아도 좀 미워 죽겠는데, 그죠? 이거 정말 이거 뭐 이거는 이제 공든탑이 진짜 무너지는 거죠. 못 써요. 실은 그럼 무슨 수로 이거 불러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 할머니 손자가 또 울다가 와서 누가 나 때렸어 하면서 와서 할머니 얼굴만 보이고 자기 엄마 얼굴만 보이고 보이나요? 거기서 그냥 와장창 엎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그래서 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니까 의미가 다 들어가죠. 누적된다, 겹친다, 쌓인다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물이 되고 누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뜻글자의 매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걸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계 속에 뭐예요? 양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이다 할 때 우리가 손바닥 동전이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고 해서 이게 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앞과 뒤가 다 있듯이 같이 인바 참 공, 공이 참 공도 있어요. 그죠? 공인데 이거 다 허물어뜨리는 놈, 이거는 죄송스럽고 그래 누가 되는 것이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공사다망이라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하여튼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마듯이 하여튼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잘못된 일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다 흩어져 버려라 이 소리예요. 와, 너무 마음에 두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견이라고 할 때 견자는 보낼 견인데요, 원래 귀할 귀자에다가 그 귀한 물건들을 보내는 것이죠. 뭐냐면 언덕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원래 이제 귀할 귀자에서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재물들이나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그 귀한 것들을 싸가지고 어디에요? 언덕 넘어서 저 멀리까지 보낼 때 바로 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원래는 이제 임금이 그 재물들, 장례죠. 장례 치를 때 여러 가지 그 재물인 희생을 싸서 보내는 거마를 견거라고 하는데요. 저 장례를 치르려면 어쨌든 산 넘고 가는 데서 나온 그 견거에서 나온 글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재물을 희생을 보낸다라고 하는 데서 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척사환초라고 하는 거, 슬플 척자가 되죠. 척자 그러면은 요 결의척인데요. 우리 콩숙이라고 할 때 요걸 썼었죠. 콩숙. 요거 빼놓고 콩숙인데 콩이라 그러면은 콩숙, 콩. 우리 결의라고 할 때 결의는 우리 보통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죠. 한결의 한결의라고 할 때 그 결의 개념이 무슨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의. 결의는 그냥 일정한 뭐라고 하냐, 일정한 그 공간 내에서 같이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쪽하고 별로 이렇게 그 관계들 맺지 않고 워낙이나 험악한 산세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자기들끼리끼리 이른바 혈통끼리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결의, 핏줄 개념으로, 그죠? 결의. 핏줄 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넓은 땅이 아니죠. 이 넓은 땅이 아니면서 주로 뭐냐면 콩이나 이런 작물들을 먹고 살죠. 벼농사나 이런 농사를 짓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콩농사나 뭐 등등을 가지고 뭐 감자고구마는 올해나 뭐 뒤늦게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제대로 곡기를 먹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끼리끼리 살면서 바로 뭐냐면은
외부에 침입해 오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통 결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 너무 우리나라를 특히도 일부 정치 세력들은 그냥 한반도의 한 핏줄, 한 결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나요? 한결의 한 핏줄이 맞나요? 구한 말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죠. 들어와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바로 뭐냐면, 와, 인종전 시장이라. 다양한 피가 섞인 족속, 여의 족속 말한 데가 없습니다. 단일민족 아니에요. 제가 보면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야, 저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하고 뭐 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쭉 답사를 다녀보려고 좀 답사 모임도 갖고서는 두루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어디를 갔었느냐? 그 중에 이제 하나 저 신라의 불국사, 이른바 감은사터, 그 동네 이름이, 그 뒤에 동네 이름이 뭐죠? 감은사터 있는 쪽이? 그쪽에 마침 장날도 열렸고, 그래가지고 장에 가서 뭐 이런저런 뭐 먹기도 하고 했는데, 아, 제가 거기서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처용의 후예들이다.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인도공주. 인도공주의 참 후예들이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혈종, 인종 자체가 달라요. 이쪽 키 훤칠하고, 여자들도 키리기들이 훤칠합니다. 콧대가 높고요. 우리 백제계통하고 전혀 달라요. 백제계통. 백제계통은 좀 둥글럭저하잖아요. 혈통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저 북방족들. 기본적으로 뭐 흉노족이나 뭐 비슷비슷할 텐데. 하여튼 그 그림 그렸던 그분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인종전 시장이라. 엄청나게 막.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간에 예전에 보면 신라나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은 워낙이나 이런 그 문화가 발달되고 하니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요. 신라도 그렇지, 처용 같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야, 중국은 당 여러모로 많기는 한데 참 경치 좋고 물 좋고 한데 이 동네밖에 없다. 그래서 참 살기, 그 산다 그러면은 요 이름하에서 이제 그 이른바 고려 땅, 조선 땅, 이쪽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정착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조선시대 때이 폐쇄 정책을 쓰면서 마치 단일민족인 양. 그러면서 뭐예요? 이 여자들이 저쪽에 뭐, 고려 때뭐 몽고로도 잡혀가고, 누구로도 잡혀가고 했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뭐 환양년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내팽개치는데, 참그 못난 남자들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여자는 그래도 살겠다고, 고향 땅에 살겠다고 겨우 왔는데, 왔더니 뭐라 그래요? 끊어놔줘, 우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참 배타적인,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일제 침략, 아까 임진왜란이나 이런 거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 또한번 겪으면서, 그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될 기득권층들이 모든 책임들을 묘하게 그 약자들한테 돌리고, 약자들 핍박하는 쪽으로 많이 가면서 묘하게 순수혈통 중에는 어지간히 따집니다. 근데 애물 어무했어, 애물. 뭐 그렇죠. 예. 그걸 고개 좀 부서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혈청. 그래서 같이 함께 슬퍼하는 마음. 그러니까 동고동락, 척자에 보면은 이제 참 거친 음식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나면서 그때 이제 드는 마음들이 심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가 많은 족속이라 그래요? 한이 많은 족. 한마는. 한마는 할 때, 한마는 또잘 보면은 간방이죠. 우리나라 동북 간방이죠. 우리나라를 굳이 평을 보면은 중국의 낙양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표현을, 지금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동북방이 되고, 낙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낙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주나라가 성립되고 해요.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고 난 뒤부터 우리 쪽은 뭐냐면은 동북 간방이 되는 겁니다. 동북 간방이다면 실제적으로 산세가 참 많아요. 자그마 올망조망 산에도 많고 깊은 산도 많고 하니까 먹을 거 없고 하다 보면 뭐가 되나요? 한 많을 수밖에 없어서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많은 족속의 그 내용을 나타낸 게 바로 척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양한다라고 할때 사양할 사자. 사양할 사자는
원래 글자만 두고 보자면은 요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솔 사자에다가 말씀한 자. 다시 말해서 그 중용에도 나오듯이요. 사야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사야자는 거기는 아마 제가 보니까 안 쓴 것 같은 사야자는 유사오 군자라 이렇게 됐죠. 활쏘기라라고 하는 것은 유사오 군자라. 마치 군자와 비슷함이 있다. 유사오 군자야라. 유사오 군자라. 활 쏜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와 같다 했는데 활 쏜다라고 할 때 활 속에서 활궁자나 활시자나 한 글자도 없죠. 활을 쏘려면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람도 따져야 되고 옆에 누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정리를 집중해야만이 쏘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쏠사자, 쏘아 맞출 석자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활 쏘기는 군자와 비슷하다 그래서요. 예전에 공부를 하는데 육례가 있었죠. 예, 악, 사, 어, 서, 수 할 때 사도 들어갑니다.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쏘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활 나 혼자 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 같이 이제 놀이 중에 하나, 사람을 접대를 하는데 연애할 때도 놀이 중에 하나로 활쏘기를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간에 뭐예요? 누가 순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서로 이해하고 내려올 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이 뭔지 뭐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활쏘기라고 아유 먼저 어르신 먼저 누구 먼저 먼저 하면서 서로 사양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양지심이라는 것이죠. 사양지심의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말이라라고 하는 건 사양한다. 그래서 활쏘기에서 활쏘기의 예처럼 말도 서로 간에 상대방 먼저라고 해서 사양한다라는 뜻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을 또 이제 그대로 다 부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활쏘기나 마찬가지죠. 몸의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헤아릴 촌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내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잘 살펴서 말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사양한다. 그러니까 문득 먼저 나서지 말고 상대방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사양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알린다 듣다 물론 뭐 다 표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라고 할 때 말씀사 옛날에는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른 취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다 밀어놓고 누가 하든지 말든지 시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사는 바로 중용에서 잘 쓰였던 말이 되고요. 근데 사양을 하는데 몇 번까지 사양하면은 사양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있죠. 요즘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됐어요, 됐어요 하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님이 며느리 집에 왔거나 뭐 할 때 아이고 어머님 나 간다 그러면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얼른 하죠. 요즘에는 뭐예요? 아니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아이고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그럴까? 근데 아니야 나 정말 안 돼. 세 번까지 사용하면 완전하게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 하고 세 번까지도 사용하면 아 완전히 그러는 거. 그래서 이런데 오늘날에는 그 세 번 사용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있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가서도 안 돼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집 저기 모두 안 가르쳐주죠. 비밀번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네 집 아파트 비밀번호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이거 뭐예요? 어마어마한 결례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생활 침해. 네, 그게 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쁜 환자의 환이라고 하는 것이 황색 환자죠. 황새가 저 밑에 목이 이렇게 휙 가다가 왁 깍 하면서 목이 그죠. 그래서 목이 발견해서 기뻐서 소리치는 모습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부를 초자를 보시면은요 사람은 손으로도 부르죠. 손으로 뭐 그 다음에 또 소라고 해서 그냥 불을 쏘자죠. 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여기 칼도자가 됐지만 실은 사람인자의 변형입니다. 사람 입이죠. 입으로 야 와라라고 해서 이건 입으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손짓까지 해서 부르는 거는 초가 됩니다. 초 그래서 초 소 다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용 살.